빈 메뉴와 푸짐한 먹을거리로 풍족했던 한가위가 끝났다. 올해 9월은 이러한 중추절이 끼어 있어 여느 때보다 풍족했지만 내수 자동차 시장은 이와 정반대의 기조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공휴일이 길다는 것은 영업 및 조업 일수가 짧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난 9월은 전월 대비 판매 실적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내수 자동차 판매량은 11만 7,350대로 전월 대비 2%가 감소했다. 그나마도 8월 역시 여름 휴가철 탓에 전통적인 비수기로 분류되는 터라그보다 실적이 낮았던 지난 9월 시장은 그야말로 차갑기 그지없었다. 또한 브랜드별로 보면 기아차는 전월 대비 무려 19%가 하락한 나 쉬운 성적을 기록했고, 쌍용차와 르노 삼성은 각각 15% 6%의 하락폭을 보여 연이은 매수기에 역도 한번 내리막을 탔다. 반면 현대차는 전월 대비 9%의 실적 개선이 있었다. 이는 스타렉스가 전월 대비 88%의 판매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 매우 주요했다. 지난 9월에만 4,874대가 팔린 스타렉스는 판매 순위 부문에서도 5개 단위나 오르며 총 59개 모델 중 6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울러 포터와 코나가 전월 대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현대차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놀라운 것은 한국 GM의 약진이다. 최근 자사의 추진작인 이코노스의 심각한 부진으로 내수시장 꼴찌 직전에 다다른 한국 GM이 영업일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를 해냈다. 한국 GM은 9월 내수시장에서 7,434대를 판매하며 전월 대비 0.6% 상승한 실적을 기록했다. 수치로만 보면 실적 개선 폭이 큰 것은 아니나 3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쌍용차와 르노 삼성보다 실적 개선 측면에서 우위를 보인 것은 괄목할 만하다. 특히 한국 GM의 이러한 약진은 추석 맞이 쉐보레 세일 페스타가 상당히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한국 GM은 전체 4,000 대안정으로 스파크 7%, 알리브 11%, 트렉스 8% 등과 더불어 여전히 신진한 이코노스마저 200대 한정으로 최대 250만 원을 할인해주는 등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우며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그 중에서도 8월보다 72.3%나 많이 팔린 말리브 2호조가 한국 GM 실적 개선에 크게 일조했다고 보여진다. 프로모션의 힘으로 전월 대비 판매량이 97%나 상승하며 185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파릇파릇한 신입의 파격 프로모션을 내거는 강수에도 불구하고 이코노스는 또 한 번의 굴욕을 맛보고 말았다.